민준이 오늘 통 문장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20에 있는 단어 자기주도학습하고 제출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부정문까지 했고요. 지금부터는 묻고 답하는 것들입니다. 시작해볼까요? Do you play the guitar? 오케이. What do you, 알고요? Play the guitar라고 물어보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잠시만요. 만약에 기타를 연주한다면, Yes, I do고요. 안 한다면, No, I don't. 하면 되고,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t. Play the 기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Yes, I do 할때 do는 뭐 대신 왔다? Yes, I play the guitar. 그래서 이 둘을 보고는 대동사라 그래서 대신은 타다시 대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동사라 했습니다. 얘하고 얘는 하다시를 도와주는 묻는 말 얘는 묻는 말 만들겠다라는 두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두가 있는 것 부분에 전부 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거하고 이것도 다르고요. 얘는 얘 혼자 대신 온 두고요. 얘하고 얘는 같습니다. 둘다 하다시 속에 숨어 있다가 하다시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두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 아이들은 감자튀김 좋아하니? 오케이. 그래서 no, they don't. 아, don't French fries. Don't like French fries. Don't 뒤에 무슨 시 와야 돼요? 그 French fries. 그 다음에 yes, they do 할때 do는 French fries. 그 다음에 his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무슨 격? 오케이 무슨 격?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런 은행에서 일합니까? 다시 work in a bank. Does he work in a bank? 그래서 Yes, he does. 안 한다면? No, he doesn't. No, 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 No, he doesn't. Work in a bank. Yes, he does는 뭐 대신 왔다? Work in a bank. Work in a bank야? 어디가 틀렸게? Does 대신에 work겠어? works겠어? works 그래서 이 does를 보고 뭐라 그런다? works in a bank 대신 왔으니까 대동사 하다시 대신 왔고 그 다음에 이 does와 이 does는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다 해서 조동사 도와주는 하다시. 그냥 계속해서. 도시, your aunt live in London. Your aunt live in London?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she does.
Yes, she does. 산다면 yes, she does. 살지 않는다면 no, she doesn't. She doesn't live in London. No, she doesn't live in London. 그 다음에 yes, she does 할 때 does는 뭐 대신 왔다? Lives in London. 그래서 does는 대신 온 하다시고요. 얘는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거나 아니라고. 그러니까 의문문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 하다시 속에 동사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조동사. 얘들은 조동사, 얘는 대동사. 대신 온 하다시. Your aunt 안만 길어봤자 she. She니까 대답에 she 사용되고 does가 숨어 있었죠. 그래서 오케이 okay, 계속해서 I do my homework.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 After school. 오케이 okay, 그러면 after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okay, 그러면 우리 말로 먼저 질문 만들면 언제 너는 하니 너의 숙제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you do my homework? Your homework? When do you do your homework?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이 do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하다란 뜻을 가진 do 속에 뭐가 숨어 있어? 두가 숨어 있습니다. 조동사 두가. 두 속에 두가 숨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게 둘이 있으니까 우리 눈에 뭐로 보인다? 두로 보인다. 그래서 묻고 싶으니까 숨어 있던 두가 앞에 나와 있고요. 뜻을 하다란 뜻을 가진 두는 뒤에. 그러니까 얘는 본동사라 그랬어요.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얘도 본동사라 했습니다. 얘 전부 다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고 얘는 숨어 있던 두다. 뭐 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 나는 학교 마치고 숙제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요거로 어떻게 하겠다? I don't my homework after school. 그래서 얘는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본동사고 얘는 아니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이 속에 숨어있다가 튀어나온 거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표현 Do you want to kiss?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뭘 한다면 Yes. Yes, I do. Yes, I am이야. Yes, I do야. Do. Yes, I do. 원하지 않는다면 No, I don't.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t. Want cookies. Want cookies. Cookies. 안만 길어봤자 They. Okay. 무슨 격자리야? They는 혹시 여기 있을 형태 아닌가요? 주격? 데이는 여기 있어야죠. 여기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돼. 여기 무슨 격이 와야 될 자리야? 목적격. 나는 그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No, I don't want them. No, I don't want them. 오케이. 그러면 두는 이번엔 대신 왔으니까 뭐 대신 왔다? Yes, I want cookies. 그니까 일단 계속해서 그냥 아침을 먹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She don't She doesn't eat Okay, 먹다라는 뜻의 하다시 eat 말고 또 뭐가 있나요? Ha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녀는 아침 먹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have breakfas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됐고요, 통문장. 20에 있는 단어 이제 자기주도 학습하시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100점.